똥을 두 번 내려? 어? 나 원래 똥 두 번 끊었었어. 아 진짜? 어, 아 잠깐만 똥구멍. 아 형님 다녀오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똥구멍 너무 아파요. 아 너무 아파요. 아 잠깐만. 아 똥구멍 너무 아파요. 아 똥구멍. 원래 그리고 똥 싸시는 분들 거의 똥 두 번에 끊어서 싸요. 왜냐하면 거의 한 번에 순식간에 똥 나오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두 번 끊어서 싸면은 똥구멍 진짜 아픕니다. 또 내가 밥도둑. 야! 야, 밥먹는 형님께서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기분 좋아서 소진이 볼에다 뽀뽀를 했어요. 나 밥도둑. 300개랑 내 볼에 뽀뽀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 아, 정말 맛있다. 아, 별풍선 감사합니다. 아, 리액션이야. 기분 나빠? 너도 해, 그럼. 아, 싫어. 너도 하라고. 아, 바로, 바로 폭탄 나잖아. 아, 형님도 리액션 한 거잖아요. 와, 리액션 한 거잖아요. 나 잠깐만 리뷰하죠. 여보, 폭동하지 마세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한 번은 참을 수 있어. 뭐라고? 뭐라고? 한 번은 참을 뭐라 그랬냐? 뭐 한 번 참을 수 있다고? 한번 참아준다고. 아 여보 손도 안 씻었지 근데. 뭔 소리야. 나 손 진짜 잘 씻고 냄새 났다. 아 이상한 냄새나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좋은 냄새 나는데 왜 그래. 오빠 똥 냄새가 좋나 보다. 뭐라고? 나 오른쪽으로 손 닦았던 오른쪽으로 손 닦았거든 똥. 똥구멍. 아니 근데 물 내리는 소리만 들리고 물소리 안 들렸는데 손 씻는 거. 아 씻었어. 아 씻었잖아. 씻었어. 다 걸고? 안 씻었어. 그 마약 떡볶이라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시켰거든요. 맛있겠다. 네. 어 마약 떡볶이 먹자. 어떤? 빨리 가서 가져와. 어.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만두야? 우와. 오뎅 튀김이랑 김말이랑 다 있네. 근데 이거 어떻게 남냐? 몰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형님들 추천 한 번씩만 좀 불러주세요. 불러달래. 눌러주십시오. 키보드 오버워치 키보드인데요? 오빠 사줬어요. 아이 그런 거 왜 얘기하고 그러냐. 새삼스럽게. 근데 그게 다예요. 야 인형도 해줬잖아. 아 고마워 고마워. 저도 해주고. 그럼 방송이라서 해온 거잖아. 다음부터 안 한다. 아, 아니야 아니야 고마워. 한개 생각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옛날 떡볶이다. 그 긴 거 있잖아. 응. 옛날에 문방구 앞에 학교 앞에 파는 김 떡볶이 있죠. 그런 떡볶이다. 길어 엄청. 엄청 길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별로 안 맵다. 밀떡이야 밀떡. 윈스터? 아니 밀떡, 밀가루 떡볶이. 아 밀떡? 응. 정말 맛있네. 이거 먹는 거야? 나는 떡 그거 구분 못하겠던데. 밀떡이랑 쌀떡인가? 아, 떡? 떡 맛있어. 질퍽질퍽하고 먹을 때 이렇게 소리도 착착 감기는데 진짜 맛있겠다. 아 맛있다. 매워? 응. 물 줄까? 아니 물 마시면 더 매워. 아 결혼하면은 제 돈이 얘 돈이고 얘 돈이 제 돈이죠. 얼마 있냐? 아, 별풍선 생각해 감사합니다. 얼마 있냐? 뭘 얼마 있어? 아, 솔직히 얘기해줘요. 얼마 있어? 오빠보단 많아. 어? 뭐라고? 왜 오빠 얼마 있는데? 나? 나 있을 만큼 있어. 왜?
거짓말 하지 마. 야, 오빠 클라스가 있는데 장난하냐, 이씨. 아, 별풍선 50개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세상 누 다 알아. 지금 나 아는 사람 다 알아. 돈 얼마 버는지. 너만 모르는 거야. 어? 나 저번에 오빠 핸드폰에 봤어, 문자 온 거. 잔액 얼마에 봤다고. 얼마나, 얼마 이때 봤는데. 말해도 되냐? 하지 마. 하지 마? 어. 그래. 야, 얘들아. 응? 5천이 뭐냐? 아, 참 진짜. 응? 장난하십니까? 아이, 진짜 쪽팔리게. 응? 그래도 방송 3년 했습니다, 형님들. 300만 원 있던데. 거기 300만 원 있던데. 야. 오빠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 빼도 천만 원이야. 씨끼야. 장난하지 마라. 여기도 보증금 천만 원이야. 그럼 쌤쌤이네. 맛있어? 차가 좋잖아? 그치? 차가 저번 주에 턱강 홍대 클럽에서 본 거 인증샷 값이 갑니다. 클럽 갔냐? 장난 아니야, 오빠가 니, 어? 언제는 내가 클럽 같이 가자 할 때 싫다며. 아니, 생각을 해봐야. 내가 클럽 갔으면 저 글을 읽었겠냐? 본능적으로 저걸 피하지.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 찔리는 게 있으면 피하잖아, 원래. 아닌 척 하려고 일부러 부딪힌 게 아닌가? 아니지. 아니라고? 아니지. 야, 사람 심리가 원래 저런 거 안 읽어. 야! 근데 인증해. 쟤는 왜 사진 올린다고 그래? 인증해, 인증해. 내가 방송국에 지금 인증해. 내가 클럽 간 거 인증해. 만약 인증하면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준다. 오빠, 1,000만 원. 없잖아. 야, 내 자존심 건드리지 마. 천만 원 있어. 아, 그럼 방 빼겠네? 천만 원 있습니다. 합성한대. 야, 근데 여기 먹방하기 딱 좋다. 존나 잘 나오네. 진짜 잘 나온다. 마약 떡볶이라는 집이에요.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네. 그리고 소진이도 유튜브 할 거예요. 요리 존나 잘하거든요. 네. 이사, 저희 결혼하면서 이사하면요. 아, 나 방금 내 엉덩이 쳤어! 미안, 미안. 아! 미안, 미안. 일부러 쳤지! 아, 진짜 일부러야! 아, 방금 내 엉덩이 만졌어! 일부러 안 만졌다고! 니도 내 거 요 만진 적 있잖아! 그건 모르고 만진 거고! 아, 니도, 오빠! 아! 있어, 없어! 나도 니 군대 이거 모르고 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오빠는 방송에서 만진 거잖아! 방송에서 만진 거 아니야! 아, 알아고 모르고 만졌잖아! 아, 그럼 니도 만져! 아우, 진짜. 장난하네. 아, 방금 내 엉덩이 만졌어. 아, 맥주 한 잔 하면서. 아, 진짜. 아, 기분 상해. 미안해. 미안. 하야자. 미안. 아니, 일부러 만졌겠냐고. 아. 일부러 내 뒤쪽으로 갔잖아. 아, 진짜 아니야. 일부러 한 거 아니야.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들. 죄송합니다. 진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무릎 꿇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빠 내가 떡볶이 한 점 줄게. 잘라줘. 아, 잘라줘? 응. 진짜.
팀 부분에 떨어져서 묻었어. 미안해. 아, 입 닫지 마. 오타쿠를 구한 건데 왜 입을 닫지? 아, 진짜. 미안. 너 그거 알아? 뭐? 내 가슴 만져서 너. 만진 게 아니고 때린 거야. 여튼 쳤잖아, 내 가슴. 아, 그럼 오빠도 쳐. 자, 쳐. 쳐봐. 왜? 쳐봐! 아, 소고기 먹자고. 오늘만 방송하고 싶은 거 아니지? 응. 그래. 진짜 억울하다. 뭐가 억울한데? 뭐가? 솔직히 그렇잖아. 여자는 남자 가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치는데 남자가 여자 가슴 치면 어! 성희롱이네? 바로 이각이고. 너는 나한테 떡볶이 흘리면 아 오빠 미안 아 괜찮아 아 내 원피스 이발 새끼야 이길래 내 병지나 진짜 내 나 내 밥 뜯을 때 이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게 여자랑 남자 이게 여자랑 남자의 그거 아니야 솔직히 아, 맞잖아요 솔직히 맞죠 솔직히 맞죠 버스에서 솔직히 남자가 여자 뒤에 있으면은 성희롱 여자가 남자가 여자 뒤에 남자가 남자 뒤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개찌질이다 맞죠? 맞죠? 개찌질 아, 솔직히 그거는 진짜 그거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응? 개찌질이다 진짜로 알았으니까 만지라고 억울하다 고독하다 찌질이 친구 있어요 윤상이라고도 있고 맞아 진호 오빠도 친구야 그래요 아 근데 진짜 맵다 응 계속 먹으니까 진짜 맵네 응 야 결혼을 벌써 하냐고 좀 즐기다가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나랑 즐기면 되잖아. 그렇지. 저희는 어차피 결혼해도 어차피 연애하는 것처럼 아마 할 거예요. 응. 나랑 즐기면 되지 왜? 네. 즐긴다고? 결혼 생활을. 아. 응. 이제 결혼 생활에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제 희열도 좀 느끼고 막. 기분 좋게 서로 이제 어?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그럼 이제 그치? 어. 샤샤샤 어. 뭐 샤샤샤야 아 기분 좋다고 아 결혼이라는 거는 원래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원래 그런 겁니다 형님들 뭐 그거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니 즐긴다는 걸 너무 다 같이 샤샤샤 아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변태들만 있나 봐 오빠가 제일 변태야 여기서 에이 나 남자야 아는 거지 왜 옷 입으라 그래요 겉털도 밀었는데 내가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자라? 왜? 겨털 얼마 전에 밀었는데 졸라 빨리 자랐어 아니 그래도 겨털도 있어요 아 별풍선님 감사합니다 형님들 근데 저희 잘 어울리나요? 진짜 궁금했어 여기다 물어볼 데가 없잖아 혹시 저희 근데 잘 어울리긴 하나요? 좀 진심으로? 잘 어울린다고 하겠지 아 그래? 아 잘 어울려요?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아, 왜냐하면 사실 소진이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저랑 너무. 아니야, 오빠도 잘생겼어. 아니야. 혹시 오빠는 잘생긴 것보다 그냥 조금 남자답게 생겼지. 그거 빼고는 없잖아. 오빠가 처음에 저랑 만났을 때는 되게 멸치고. 맞아. 그다음 옷도 진짜 막 못 입고. 그 정도는 아니었어. 아니야, 옷, 오빠 옷 이상한 거만 입고 다녔어 맨날. 그래? 응.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 사람이 얼굴이 약간 이렇게 돼 있어서 많이 말랐었죠. 근데 어. 지금 제발. 아까 아, 이렇게 돼 있었어. 여기 들어가가지고. 야, 나 70kg. 옷 입어서 그래. 아, 그래도. 근데 지금 살도 많이 찌고. 다 먹었어? 못 먹을 것 같아. 살도 많이 찌고. 내가 살 진짜 많이 쪘어요. 옷도 이제 잘 입고 다니고.